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혜준입니다. 요즘 밖에 돌아다니시기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성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 씻기라고 합니다. 외출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꼭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사이사이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하실 때꼭 옷소매로 막고 하기 는 지키도록 합시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애플 4분기 실적 발표 얘기를 하면서 올 2020년도는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로 아마도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약 2%에서 3% 정도 늘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아마도 이 스마트폰 시장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측을 드리는 이유는요.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의 생산 기지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조달받는 공장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애플 역시나 중국에 3개 정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중국의 애플 스토어 매장들, 제품 생산 협력사 폭스콘 제조 공장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업 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 역시나 아이폰 출시일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돌고 있는데요. 당장 3월이죠. 아이폰 9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예측 영상을 제가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아이폰 9에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아마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거예요. 애플은 중국 대만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데요. 이 폭스콘은 중국 우한과 수저우 등의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본사에서 타이완으로 귀향한 직원들에게 당분간은 중국 공장으로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이 때문이더라도 아이폰의 출시일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애플 스토어 매장만 해도 4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 스토어들이 9일까지 매장을 열지 않겠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어요. 이로 인해서 애플은 최대 100만 대의 아이폰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2002년도에 발생한 사스와 유사하게 보고 있어요. 7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아주 참담한 감염병이었죠. 그때 애플의 규모보다 지금의 애플이 50배 정도 커진 걸 감안해 보면 아마도 코로나가 애플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더 막대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맥이나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기본적으로 60일, 약두달 전부터 생산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신제품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애플이 3월 아이폰 9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공장을 돌려야 하지만 현재 공장은 모두 다 폐쇄된 상태고요. 이렇기 때문에 점점 출시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아주 만약에 2002년 사스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3월 신제품 이벤트도 그렇고 9월의 신제품 이벤트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애플은요, 최대한 폭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공장을 오랜 기간 동안 폐쇄하게 되면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 인도 등 주변 스마트폰 공장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삼성, LG 그리고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공장들이 몇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당연히 부품 수급에 문제가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수입이 불가해지면 공장을 자동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하루빨리 완치가 되고 또 여러 기업들에게 크지 않은 타격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린 예방책 사소한 것 같지만
예방 꼭 지키셔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